자, 이제 오늘 할 곡은 이상은의 언젠가는. 혹시 이상은이 누군 줄 알아? 몰라요. 이상은 몰라? 그러면 이 노래 안 나?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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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몇번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지? 네. 그거 불렀던 가수고, 그 가수가 그 담다디라는 노래 이후에 또 히트했던 곡이거든? 언젠가는. 근데 이 곡의 특징은 좀, 여태까지 우리가 빠른 곡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느린 곡도 하는 거야. 근데 느린 곡이 더 어려워. 자, 근데 코드부터 보면은 G 코드, G, D, E마이너, C, D 뭐 이렇게 코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이미 앞에서 했던 코드들이라서 코드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 주법. 느린 곡을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느린 곡에서 보통 많이 쓰는 주법이거든? 네. 이거 주법 보니까 까만 화살표가 있고 빨간 화살표가 있지. 자, 슬로우 16비트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16비트란 얘기는 한 마디를 16번 친다는 얘기거든? 근데 한 마디를 16번을 모두 다 치면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칠 때는 치고 요 빨간 거는 안 치면서 움직이는 거야. 모션 같은 거요? 모션, 그냥 모션. 헛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다운, 헛, 다운, 헛, 업, 다운, 이거는 이제 안 치는 거고, 업은 쳐야 되고, 안 치고, 이거 모션만 하는 거고, 다운, 다운, 업,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쭉 이어서 하면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여기서 왜 리듬이 굉장히 좋으냐면은, 여기 때문에 그래. 업이 연속으로 두번 들어오는데, 네. 첫 박에 딱 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16비트 뒤에 박에서 업이 들어왔지. 그래서 이 박자가 되게 미묘하면서도, 애매하고 애매하면서, 그렇게 뭐몇번 해보면 되긴 될 건데, 이 엇박 같은 요 느낌 때문에 되게 리듬감이 생기는 주법이야. 16비트 중에서.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치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16비트 한 마디짜리를 이렇게 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G하고 D가 한 마디 안에서 코드가 두개 나왔을 때는, 처음에 당연히 G로 시작해야 되잖아. ne G, 다운, 다운, 업, 업할 때, 요 업, 여기에다가 그 다음 코드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G, 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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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D가 딱 원래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미리, 싱코페이션처럼 돼가지고, 미리 치는 느낌으로. 미리 치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곡, 이 주법은 느린 곡, 느린 4분의 4박자에서 사용하는 주법이라는 거. 이제 앞으로도 느린 곡이고, 4분의 4박자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왜요 빨간 부분은 허치느냐면은 그냥 안 치고 그냥 다운은, 그냥 다운, 업업, 그 필요한 것만 치면 되는데 왜 굳이 팔을 흔들어야 되냐 이렇게 할수 있잖아.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실제로 반주를 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법을 안 쳐. 어쩔 때는 여기 맨 마지막에도 요 빨간 선 있죠?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내가 까맣게 그냥 칠 때도 있고, 내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운 다운업 안 치고 다다다다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여기도 따따뭐이 빨간 부분 중에서도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나 같은 경우에 또 그냥 치는 부분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6비트가 주법이 딱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무수히 이렇게 변주가 될수 있어. 변화를 줄수 있어 자기 느낌대로. 그래서 일단은 첫 16비트니까 요거는 일단 이런 기본형을 가지고 하고, 변주는 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 요거 하나만 해보자. 왜요? 자, 이제 16비트 느린 거 주법을 할 건데, 일단은 코드는 쉬우니까 왼손 쪽보다는 오른손 쪽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법을 이제 익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따, 우, 운, 업 이런 식으로 첫째만 딱 끊어서 보면은 따, 우, 운, 업 이렇게 되지. 그 16분 앞에서 앞에 4개만 떼놓고 보면 따, 우, 운, 업안 치고 이렇게 처음에만 치는 거야. 따, 우, 운, 업.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만 뛰면은 따, 우, 운, 업. 업을 또 치고. 그러면 그거 첫 번째랑 두 번째 합치면 따, 우, 운, 업.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16비트 중에서 앞에 8비트만 한 거야. 이렇게. 따, 우, 운, 따, 우, 운, 업. 마지막에 업은 치는 거지. 다시. 따, 우, 운, 따, 우, 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런 느낌으로 치고. 근데 그 다음이 어려운 게 다운, 다운, 업, 업.
업 이런 느낌으로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이렇게 업 업 이렇게 두 번 업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다운 다운 업 업 다 다 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친 거거든. 다운 다운 업 업 다 다 다 이걸 다시 풀면 다우군 다우군 업 업 두두 다 다 다 가 업도 요것도 해줘야 되니까 다운 다운 업업 다단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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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하면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이런 느낌 다운 다운 업업 다운 다운 그리고 코드를 만약에 G 코드 다음에 D가 있다 한 마디에서 코드가 두 개다 그러면은 업에서 코드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다운 느낌인데 다시 한번 풀어서 해보면 따우군 따우군 업은 업두두 단다다 이런 느낌으로 자 해보자 자 그러면 G 코드에서 16비트 주법 한번 해볼까 되나 시작 따우군 따우군 업업 단다 어 코드 바꾸라는 말 아닌데 바꿔도 되네 그냥 G 코드 안 바꾸고 안 바꾸고 따우군 따우군 업업 다운 다운 업 다 계속 시작 다 다우운 다우운 업업 두두 단다다 다우운 다우운 업업 두두 단다다 그렇지 되네 그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G랑 D 이렇게 코드가 두 개일 때 시작 다우운 다우운 D D 단다다 G 둘둘둘 G D D 단다다 어 해보니까 이건 할만하지? 짱 쉬워요. 짱 쉬워? 해보세요 다들. 그러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전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앞소절까지만 해보자. 자 G코드부터 시작해보자. 바꿔야지 어? 다시. 실수. 어. 하나 둘 셋. 오케이. G G 짠 짠 짠 짠 E 마이너 E 마이너 단단단 C C D D 단다다 G G G 단다다 C C D D 단다 B 마이너 아니야 아래 아이 요 손가락 또 아래지 B 마이너 E 마이너 단다다 A 마이너 A 마이너 단다 단다다 디 디 단다 단다다 오케이 통과 하